여기 우리 성훈이 아니야? 어? 여기 우리 성훈이 아니야? 어? 어 맞는데? 성훈이 아니야? 어? 어 맞는데? 생방송 둘째 작가 만났어. 13분 넘겨갖고 지금 와 남자친구랑 통하는 거 아니야? 그런 거 같은데 막 웃으면서 가는데? 너무 웃는데? 유성아 루머 장전해라. 유성아 루머 장전해라. 안 되겠다. 일생이 장난이구만. 팔짱 끼고 간다 얘기하자. 그래 지금 블러디 고스트도 있어. 뽀뽀하느라 마스크를 못 벗었다. 뽀뽀한 걸로 하시죠. 뽀뽀한 걸로 하시죠. 뽕튀기는 거예요. 안 되겠다. 남자를 만나 뽕튀기를. 그게 상암 2인조거든요. 상암 2인조. 이야기하느라. 대박이네. 오 그니까. 와. 이게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네. 이 시간이 봐. 특검수. 알겠습니다. 성훈이. 어, 신영아. 성훈이. 장난 아니야. 어? 성훈이 목격했어. 이 작가예요? 장난 아니야로 시작한 거. 남자친구. 진짜? 어. 누구? 지금 놀랬어. 얼굴이 너무 지금 놀랬어. 진짜? 어. 미끼를 한번 던지고 끝내야 돼. 그렇지. 던지고 끝내야 돼. 오르가 오거든. 아, 알아요. 와, 딱 봤어. 나 딱 봤어. 너 생방 13분 놔두고 너 걸었어, 안 걸었어? 아니, 지금 둘이 봤다니까? 나 진짜 아니에요. 아니, 막 이름 봤다니까, 막 이렇게? 이름 봤다니까? 생방 13분 전에 저쪽 건넜어, 안 건넜어? 아, 진짜야. 규정이한테 물어봐. 나 말고 규정이한테 물어줘야지. 와, 딱 봤어. 나 딱 봤어. 어디서? 나 저거 봤어. 규정아, 형이 봤지? 이렇게? 이렇게? 진짜 2인조, 이놈의 2인조 진짜. 와. 재밌다. 성훈이 봤지? 남자친구 봤어요. 남자친구 둘이 봤다니까? 길을 건넜는데. 에 커피 들고. 아. 길을 건넜긴 했거든.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본 건지 안 본 건지. 커피 들고 웃고. 아, 커피야. 전 그렇게 웃는 분이신지 몰랐어요. 그렇게 웃는 분인지 몰랐어요. 계산이. 하필 상암 2인조한테 걸리더라고. 당연히 당황한 거야. 친해지는 방식이에요, 저희 팀에. 놀리고. 어렸을 때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놀리잖아요, 괴롭히고. 네, 아, 그런 건 또 호흡이 너무 잘 맞아요. 큰일이에요. 이걸로 일하는데 하기에. 그치. 너무 좋잖아, 분위기가. 아...